야, 앉아. 야, 뭐야? 아니, 이 새끼. 이 새끼 완전 그냥 쓸쓸하게 됐어. 야, 요즘에 이 새끼 술 먹으면 잔다더니 진짜 자네. 지금 3차. 야. 야, 아니, 노래방 하기로 했잖아. 야, 이거 끝까지 먹네. 재훈이 별명이 토마토잖아. 토에도 마시고 토에도 마시고 빡세긴 하다 진짜. 야, 천천히 마셔라 엄마. 야, 너 더 마실 수 있어? 노래랑 갈 수 있어? 2차 때 너무 먹었어요. 아, 얘가 이 술 텐션이 빨라. 드디어 배꼽빌라 이재훈 씨가 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지려고 지금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요 근처에 또 정민이의 멤버인 체린 씨라고 있어요. 체린 씨가 또 근처에 있는데 한번 전화를 해서 재훈이를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또 영희한테 보낼 거예요. 자. 네, 체린 씨. 아니, 혹시 여기 연습실에 계신가요? 아, 그러면 혹시 한 10분 정도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뭐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체린 씨가 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도착하시면은 전해주세요. 이게 미리 들어오지 마시고 제가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네, 바로 출발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네, 감사해요. 네. 어우, 체린님. 안녕하세요. 어우, 진짜 바쁘신데 갑자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본인 소개 좀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홍채린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정민이랑 또 어떻게 같이. 맞아요. 정민 언니 동생 팀으로 댄스 팀 활동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니, 지금 배꼽빌라 재훈이가 술이 완전 떡이 돼가지고. 네, 한번 오해를 좀 만들 거자. 너무 좋아요. 네, 일단 한번 같이 가자. 재훈이라는 친구가 주황색 패딩을 입고 있어요. 주황색. 네. 그 옆에 앉으셔가지고 오빠 왜 일어나? 계속 같이 놀았던 거죠. 아, 계속 원래 놀아. 여기서 계속 논 것처럼. 친구 연습. 가수가 부르는. 아니, 야, 재훈이 저. 야, 재훈아 엄마. 야, 야, 재훈아. 영희 왔어, 영희. 오빠. 오빠 일어나 봐. 오빠. 맞아. 뭐 꺼져? 빨리 일어나봐. 아, 많이 맛있어, 재훈이. 아, 지금 우리 3차 왔는데 지금 노래방 간다 그래가지고. 재훈 오빠, 빨리 일어나봐. 눈 떠봐. 아니, 일어나봐. 야, 재훈아, 영이 왔다니까, 엄마. 나 왔어. 재훈, 잠깐 일어나봐. 잠깐만. 야, 재훈아. 정신을 막 못해봐. 재훈아? 얼마나 마셔? 얼굴까지 빨리. 야, 가자. 재훈아, 가자. 아, 말 걸지 마. 아니야, 토 안 해. 괜찮아. 아니야, 누워있으면 더 토해. 일어나. 너 안 일어나? 그렇게 해서 더 토해. 가자, 형. 가자. 가자, 형. 야, 영희 왔다 갔어. 영희 왔다 갔다니까? 완전히 그냥 마팅에 많이 갔네. 야, 이거 재훈이 쓰러뜨리는 거 이거 산 시원하게 됐어. 오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통미디어의 수장 정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빠들이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재훈 죽여보겠습니다. 이재훈 죽어라 이 등신아!
네. 세상에. 아, 많이 마셔. 영아, 많이 마셨어, 재훈이. 아, 지금 우리 삼촌. 누구야? 얘가 어떻게 알아? 노래방 사장님인 것 같은데? 아, 아니, 딱 물 좀 줘. 물 갖고 와. 물 갖고 와? 아, 우리 다리가 진호 다리인데, 이거? 얼굴도 진호야, 그러면? 거짓말 아니야. 뭔 거짓말? 이거 아니야, 저게? 아까 열잖아요. 아, 나한테 주는 거야. 아, 아니야. 그럼 저 구경 안 해서. 어, 재훈아. 야, 어디야? 너 괜찮냐? 야, 뭐 영희한테 영상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뭔 영상? 너랑 다리 똑같은 어떤 여자분이 나오는 거. 그 구경이 아까 찍던데. 누군데 그 사람? 여기. 아니, 누구 같이 저기 노래방에 뭐 누구 여자 오냐고 이렇게 불러줬잖아. 뭔 소리야? 아, 야, 이거 스피커폰 아니지? 스피커야. 스피커폰이건 아니건 너 진실 얘기해야지. 왜 그래 갑자기? 아, 영희야 미안하다. 이게 우리가 연말이다 보니까 너무 지연해. 그건 언제 전화? 아, 내 말을 오해했나 봐. 우리 오빠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내가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너 부른 거 있잖아. 긴 생머리 그녀 그거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런 생머리 그녀를 부른 거 그냥 부른 거 같은데? 말을 좀 오해한 것 같은데? 아, 난 진짜 아니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럼 내가 부끼랑 전화해볼게. 4번 승무원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가 됐든 결론적으로 오빠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여자로 돌았잖아. 뭘 놀아? 난 자고 있잖아 영상에서. 오빠 불러달라고 했다잖아. 아니 내가 뭐 노래 그냥 아가씨 그런 제목에... 소리 내지 말라니까? 김생물이 그냥 여자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여자를 부르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 전화 또 지금. 여보세요? 야, 재훈아. 어. 야, 몰래 받아봐, 몰래. 영희 몰래 받아봐. 그러면 이 새끼야, 문자로 먼저 얘기를 하고, 엄마. 해야지. 어, 뭔데, 아, 나 지금 머리 아파, 왜. 무슨 일이야. 시키고, 이건 쓸데없는 소리. 너 아니야? 맞아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잘못됐지. 아, 나 이런 거 안 하는 거 알잖아, 왜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밖에 나가서 한 짓거리를. 아, 막말로 뭐 오셨다고 쳐. 내가. 막말로? 막말로? 뭐야? 장난인 줄 안다. 너 진짜 안 되겠다. 왜 그래? 아, 너 나가서 자 그냥. 아, 뭘 나가서 자? 아니, 오빠 지금 말투부터가 지금 잘못됐다. 아니라니까. 계속... 뭘 부르냐? 내가 뭘 부르냐? 오빠 불렀다잖아. 아니야 진짜로. 나는 그렇게 놀지 않아. 모르지 나는. 누가 보냈어? 오빠가 있잖아. 부기 오빠. 아, 이 반란군 놈 새끼. 이 반란군 놈 새끼. 새끼. 아. 뭘 자꾸 문자로 뭐 지금 가는 중인가 시키고 씨 저승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여자를 부른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진을 보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아이씨 아 이거 봐 계속 아니, 장난치고 있는 거야 그냥 아 그게 아니고 불나서 내가 취해서 나를 잘못 정한 거 같아 누군가 봐 나는 그러니까 긴 생머리 그녀를 불러달라 노래 김탁고 불러달라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긴 생머리 그녀를 부른 거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성향상 부기 형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 관람군의 그 재질이 있거든 그냥... 오빠 신뢰가 지금 다 떨어졌어 뭐 떨어졌다는 거 지금 다 물 좀 떨어져서 물 좀 한 잔만 줄까 나 진짜 당당하네 나 옷 좀 벗겨줘 싹 벗겨줘 빤스까지 최놈이 최놈 너무 새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부기형 전화 왔네 여보세요? 홍 형이야 아니 형! 영상 거 네. 뭐야? 조용해 아까 그 여자분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거든 진짜요? 어 근데 네. 아시는 분이지? 우리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재훈이랑 같이 놀았고 다 왔거든 어? 저기 맞나? 여자분이 왜 외워? 어 형이 미안하다 네 조심히 들어오세요 네 아까 같이 놀았던 네가 사람이니?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그 여자가? 어? 여자. 아니 나 아 근데 다리가 진호 다리야 너가 아니라고 했잖아 얘 진짜 뭔지 모르나 보네 어? 아 근데 얘가 저 밖에 계셔 누구? 아직 안 들어오셨잖아 아직 장난인 줄 아니? 세 명 다 지금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지금 얘기하면 그걸 믿겠냐고 세 명 이 지랄하면서 뭐야 왜 몰카라고 해달라고 했어 아이 양반 나도 선수야 새까만 후배 잡혀 이거 빨리 소개받고 여기 들어가지고 네네 저희 영희야 후배랑 어디 있어 아 여기 안 돼요 다들 좀 야 이제 저기 가야지 그 여성분 저기 있는데 가 가서 놀아 실컷 재밌게 아 감사합니다 들어오겠습니다 너 싫으면서 왜 가라 그래 귀여워 아 그리고 여기 동네 남자 영희 자꾸 뚱뚱하게 나온다고 영희가 뭐라고 했거든 아 진짜? 지금 편집 이렇게 홀쭉하게 아 그럼 어, 지금 턱도 줄이고 싸우겠다 또 나가자 갈게요 형 우리 갈게요 재훈아 갈게 가고 싸워 우리 모두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영희야 너도 같은 편인데 아 그치 Save your breath, baby, I'm not going home with y'all.